꼭 한번 가봐. 그래도 나 엄마랑 못 가. 안 갈 거야. 처져오는 날만 반찬이 빻고 봐봐 이거 다시 원상복구 됐네요. 돈을 깨야 돼야.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규영이 참 방도 만들어주고 화장실도 고쳐주고 그러지. 그럼요. 지가 뭘 했나요 뭘. 최서방 아주 성격이 둥글둥글하니 참 좋아. 그럼 먹다 버린 떡이지. 좋다는 소리야 이거사. 앵앵대지 마라. 규영이도 밥 같이 먹으면 좋겠다. 그러게 말이다. 아, 저 그 처제 말이에요. 기영이가 왜? 그 우리 회장님 그 큰아들하고 결혼 얘기 오고 그런 사이였단다 글쎄. 응? 뭐야? 아니 그대 큰아드님하고? 예. 아니 결혼 날짜까지 잡았었대요. 아니 근데 왜 틀어졌대? 아마 뭐 처남 때문 아닌가요? 아이고 그래 그 집 같으면 그냥 뭐 더 바랄 것이 없지. 아유 근데 그 집 그 아들은 뭐 하는 회사에 다닌대? 무슨 그 펀드 매니저인가 하는데요. 인물도 아주 훤하고요. 지가 오가면서 몇 번 얘기도 나눠봤는데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그거 참 괜찮더라고요. 뭐? 펀드? 그게 뭐냐? 어. 그러니까 이제 본드 만드는 회사에 다닌단 말이야? 아유 할머니 그게 아니라요 펀드요 펀드. 그거 돈 많은 사람들 대신해서 투자 자리 알아봐주고 하는 사람인데요. 그거 하려면 되게 똑똑해야 돼요. 돈도 많이 벌어요. 어? 아유 그 영감 집이 우리 집에다 복 날라다 주는 집인가 보다. 아니 지금이라도 우리 기영이 그리로다 시집 보내면 안 될거나 내가 가서 좀 사정 좀 해볼까? 응? 글쎄요. 그 큰아들 실언의 상처가 꽤 컸다는데 다시 될란가 모르겠네요. 준혁 씨 뭐래? 정 사장님 얘기하는 거야? 어, 그냥. 야, 그러지 말고 정 사장님 한번 찾아가 봐라. 사람이 진짜 그럼 못 써. 아무 얘기 말아줘. 기집애. 누구지? 나지 여기 있지. 이모. 준혁이한테 얘기 듣고 왔어. 너 기어이 엄마 보러 안 온다고 그랬다며.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니? 야, 너 정말 독하다. 너 아무리 네가 친부모 찾았다고 해도 네 엄마 지난 25년간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. 널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살았어. 근데 네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니? 어? 이모. 입 닥쳐! 엄마도 모르는 애가 이모 무슨 이모야? 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네 엄마 배신하고 등 돌릴 수가 있는 거니? 네가 그동안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으면서 산 거 그게 다 누구 덕분인데. 너 그 집에서 컸으면 지금쯤 어땠을까? 네 모습대로 컸을 것 같아? 이모, 제발 그만해. 나 엄마 안 보기로 한 거 쉽게 맘먹은 거 아니야. 엄마가 한 행동 우리 친부모님들한테 평생을 빌어도 다 못 갚을 죄야.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그분들 한 해 더 보태라고 여지껏 그분들 쌓인 한도 모자라서 내가 그분들 가슴에 다시 못질을 하라고. 나 그렇게 못해. 난 그렇게 못해. 엄마 지금 자기가 지은 죄값 때문에 벌받고 있는 거라고. 그래 네 엄마 죄 짓고 벌받는 거야. 벌받는다고 쳐. 그치만 하다못해 강아지 새끼도 지 이뻐하고 길러준 지 주인 배반 안 한다. 누가 너더러 네 엄마랑 같이 살래? 살 날 얼마 안 남은 사람 제정신 아닌 상황에서도 네 이름 하나만 부르고 사는데 그거 한번 못 들여다봐줘? 너 정말 이러는 거 아니다. 어? 나 엄마랑 더 나쁜 추억 만들고 싶지 않아. 싫다고. 그래 너 같은 거한테 평생 정서던 네 엄마가 불쌍해. 인정이라고 눈곱만큼도 없는 기집애
나도 너 다시 보면 사람 아니다. 이모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 변하지 않아.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줘. 그래, 간다, 가. 이모? 지금 내가 네 이모이긴 하는 거니? 이모라고 부르지도 마, 나쁜 기집. 그래. 어, 저 들어와 밥 먹어. 응. 밥 먹었어요? 응? 야, 기남아. 너 저기 혹시 그 정 사장 입원한 병원 아냐? 네. 왜요? 나래도 그 여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. 엄마가요? 기영이도 그 여자를 안 만난다고 하니까는 내 마음이 안 좋아. 나래도 가서 그 여자 만나보고 기영이한테 얘기해 주는 게 좋을 듯 싶다. 기영이가 겉으로는 저래도 속으로는 왜 안 궁금하겠어. 기영이가 봐서 좋을 거 없잖아요.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도 그 여자 한번 만나보고 싶어. 너사 딸자식 끼고 살다가니 하루아침에 빼앗긴 애미 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. 어쨌거나 기영이 그 손에 밥 먹고 컸어. 25년간을 그렇게 다 키워놓고서는 외면당하는 그 팔자가 좀 기박하냐. 물론 지가 사서 만든 팔자지만은 저렇게 다 폐인이 돼간다니까는 측은하기도 하고. 내가 한번 가서 보는 게 나을 듯 싶다. 순복 씨, 나도 가요. 아유. 집에 그냥 계세요. 그냥 나 혼자 후딱 갔다 올 테니까. 나도 갈래요. 아유, 너 왜 이러냐. 그쪽도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는데 서로 어벙벙한 사람끼리 모여서 글쎄 뭔 얘기를 해. 그냥 집에 있어. 그냥. 갈래요. 아야, 뭐 왜 이러냐. 나 그 여자 보고 싶어요. 아유. 그 얼굴 징그럽지도 않으냐? 맨날 그냥 그림으로 그렸었더니만 그냥 정들었나 보네. 에휴. 나 그 여자한테 선물 줄래요. 뭐? 선물? 귓방맹이 선물? 아니요. 우리 애기 잘 떠잔다. 다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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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당